교구 신자들을 대표해서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회장님의 송사가 있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제이자 고위 성직자로서 반백년을 부족한 저희 등대가 되어 올곧게 살아오신 공경하옵고 사랑하올 추기경님, 먼저 추기경님의 뜻깊은 영명추기를 맞아 저희 모두 기립하여 진심으로 경하드립시다. 주기영님의 지난 삶과 신앙은 한국 천주교회의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움직이는 교회사라에도 과언이 아니며 서울대교구 역사에 산 증인이십니다. 온화한 미소와 꿀성대 동굴 목소리의 주기영님께서는 순교자 후손답게 순교자 현양과 영성의 남다른 열정을 보이셨기에 밖에 내리는 비가 마치 순교자들의 눈물처럼 느껴집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슬로건 아래 교군의 본당 활성화와 해외 선교에도 힘써 오셨습니다. 생명 존중과 가정의 요람인 가정사목에 정성을 기울이셨으며 한반도 평화와 북녘교회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낙태죄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나 남북관계가 경색된 요즘 상황에 몹시 안타까워하시며 기도에 더욱 매진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8년이란 긴 시간의 난관을 뚫고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개관 미사 시에 가슴이 벅차 눈물을 훔치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추기경님이 아니면 해내기 어려운 용기 있는 결단이었으며 그 인내의 열매로 서울 순례길이 교황청지정 아시아 최초 국제 공식 순례지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제는 순교자의 현양의 요람이자 종파를 초월한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자리잡아 개관 이래 6,70만 명이 순례하는 간접선교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노숙자 무료 급식소가 대다수 중단되는 안타까움에 지난해 12월 말에 난 명동밥집은 이제 주일에는 7,800명이 드시고 가는 배고픈 이들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기영님께서는 저작권 문제로 캐롤이 없는 쓸쓸한 성탄에 마음 아파하시며 정부 부처의 개선을 촉구하신 결과로 올해 성탄은 명동과 대학로 거리는 물론 방송을 통해서도 캐롤송에 울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기경님의 열정적인 사목 여정과 순례의 시간들이 어제의 열매이며 내일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이와 함께하되 항상 홀로여야 하는 외롭고 고독한 길 위에서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의 터널 속에 교회마저 갇혀있을 때에는 버림받은 예수님처럼 고뇌의 땀을 홀로 닦으시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셨을 공경하올 주기경님, 그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한 주기경님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행복한 추기경님의 사람들임을 자랑스러워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기에 비록 몸은 도심 속 명동에서 해화동 프로방스로 옮겨가시지만 저희가 드리는 기도 안에 평화로이 머무시며 양냄새보다 더 진한 행복냄새 나는
영적 원로이자 해화동 할아버지로서 황금빛 여정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아쉬운 마음을 저의 짧은 송가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육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